네, 안녕하세요. 벌써 다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5시 한 40분 정도에 일어났고요. 네,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반 정도에 지금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22km 정도 갈 거고요. 네, 아직은 아주 캄캄하고 이 마을의 조명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출발할 때 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네, 부엔카미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잠깐 이제 제가 준비한 랜턴을 켰고 이 랜턴을 켜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길들이 확보되네요.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후레쉬를 한번 꺼볼게요. 지금 카메라 후레쉬를 켰는데 네,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이죠? 본인은 제 손전등에 의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전등 빛은 그 가벼운 걸 허리에 하나 찼어요. 네, 이거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저걸 저 멀리에 후레쉬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웅덩이도 있고 돌들도 있고 이렇게 잘못하다가 발을 헛디디면 멀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나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달과 그 옆에 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별등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어찌됐든 예. 또 상쾌한 공기를 맞으며 가고 있습니다. 살짝 쌀쌀한데 아직까지는 자켓은 안 입었고요. 그냥 늘 입던 예, 옷을 입고 가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늘이 정말 예뻐요. 그죠? 네. 이렇게 많은 순례자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을 지나서 내리막길이네요. 이런 돌밭을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시간 40분 걷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쪽 순례자분들 보이시나요? 저쪽으로 갈 거고 뭔가 큰 무언가를 하나 넘은 느낌? 예, 다시 다음 예, 파트로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목표한 곳까지 12.8km 남았다고 팻말이 저기 나오네요. 예, 12.8km 해도 뜨고 있고 예, 보이시죠?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계속 갑니다. 예, 또 이렇게 해가 뜨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카메라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네. 갑니다. 예, 아까도 몇몇의 포도밭들을 봤는데 스페인이 또 와인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포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포도밭들이. 오르막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엄청난 오르막을 올랐는데 오르고 또 내렸는데 또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아, 그냥 오르막이구나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해가 항상 저를 네. 뒤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뜨니까 전 저쪽으로 계속 갑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 나왔어요. 예. 여기 이렇게 올리브 가든이라고 써 있고, 예. 올리브 나무. 예, 저 벤치 너무 귀엽네요. 올리브 나무 길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예. 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많은 순례자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벼요. 근데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이제 다들 이제 본인들의 페이스가 있으니 거리가 벌어지고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듯한 느낌의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강아지. 여기 레스토랑. 올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먹고 네 도네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잠깐 쉴 수 있을까? 저도 잠깐 쉬어볼까요? 너무 예뻐서 네.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을 했고요. 네. 요런 길이라고 계속 이런 길이 이어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면. 네, 너무 예뻐요. 포도밭, 올리브밭. 네, 요런 길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갑니다.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돌로 친절하게 누군가 해줬습니다. 순례자겠죠? 헷갈리니까. 여기는 화살표 모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저 앞에 순례자분들이 저 마크를 보고 갔을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고요.
순례자분들과 앞뒤 간격을 좀 조절해서 혼자 가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는 너무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는데 걷다 보면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비록 이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앞뒤로 아무도 없는 이 자연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또 이런 풀들, 풀밭, 예, 나무 풀들 있는 곳을 지나가겠고요. 예, 계속 걷다 보니까 뭐 힘들다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그 생각에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연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또 아름답기도 하고 보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아주 조용히 사색을 즐기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걷다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말이 저 말에도 고프로가 있네요. 서로 찍고 있습니다. 올라. 와우. Buen camino. 와우,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네. 멋지네요, 저 할아버지. 말을. 네. 저는 계속 갑니다. 너무 멋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네 풍경을 즐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시골길을 지나서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이 마을을 지나서 또 시골골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자판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순례자들 위해서 이렇게 쉼터도 있네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계속 갑니다. 순례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차를 본 것 같아요. 쌍용 코란도. 네. 반갑네요, 뭔가.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가 또 옆에 풍경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이런 길을 혼자 걷고 있어요. 지금 앞뒤로 꽤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순례자가. 네, 옆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길을 평화롭게 걷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아직 5일밖에 안 됐지만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부엔 카미노. 네. 이렇게 자연 속을 걷다 보니까 저게 해바라기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보기에 해바라기 밭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 가운데를 관통하는 길이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 만약 그렇다면 제가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바라기 밭을 가운데로 관통하고 싶지만 뭐 그럴 순 없겠죠. 여기 옆길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해바라기들이 다 이제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일어나나 봐요.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내년 여름에
그죠? 봄, 여름에 해바라기가 피나봐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아쉽지만, 예. 네. 이렇게 담고 갑니다. 달팽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달팽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한번 담아봤어요. 네. 너도 부엔 까미노. 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km 정도도 안 남은 것 같고, 에이, 이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저 바람에 나뭇잎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 바람 소리, 저 나뭇잎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요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뭐 더울 때도 있었지만 너무 시원하고 지금 바람 때문에, 예, 아까 또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예,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들이 Hola. Hola. Buenas tardes. 너무 좋네요. 이 산과 나무들. 하늘도 너무 푸르죠? 예. 뭔가 저를 환영하고 있는 듯한 하늘 느낌입니다. 어찌됐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이고,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목적지에 왔습니다. 에스텔라라는 곳이고, 네. 이제 국립 알베르게를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다 왔습니다. 저희 지팡이랑 조개가 있네요. 네. 여기가 있군요. 네. 오, 많이 많이 왔네요. 지금 도착해서 씻고 마트로 가는 길인데, 아,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강이 흐르는 도시고, 이따 밥 먹고 여기 와서 좀, 네, 쉬러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순례자들이 또 장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뭔가 계속 다 같이 움직여, 뭔가 의도치 않게 갑니다.